How are you? 파피 플레이타임의 또 다른 신작 프로젝트 플레이타임. 신약 게임 출시 기념으로다가 파피 플레이타임에 나왔었던 등장인물들 이 녀석들의 티어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귀요미 등급, 뭐 말 그대로 커요미입니다. 전투 능력이 거의 없고 그냥 약간 마스코트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예 파워 레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귀요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신 최강의 능력자가 또 될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보스급은 보스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마냥 뭐 커요미는 아니고 애매한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강력은 파워 레벨 최상위 티어, 그 다음에 유일신, 이 세계관의 최강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캣비 파트 1에서 시작하자마자 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캣비인데 귀요미로 뭐 배치를 할게요. 다음 코요미는 요 버기버기버기봇. 어떻게 보면 게임 내에서 가장 시체가 많이 널브러져 있는 고렁이 인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플레이타임 공장에 직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커요미 같은 경우에는 캣비를 따라잡지 못해 캣비보다는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기워기. 파피 플레이타임 열풍의 시작, 전세계를 공포로 빠뜨렸던 챕터 1의 주인공 허기허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처음에 그 떡밥이 좀 몇 개 안 풀렸을 때는 허기허기가 최종 보스다 이런 느낌으로 좀 추측도 많이 했지만 이게 초반에 너무 무섭게 등장한 거 비해 마지막에 너무 허망하게 갔어. 이 상자 내를 끓여가지고 뚝배기 깨버렸잖아. 얘를 초강력으로 두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임팩트에 비해서는 너무 빨리 사라졌다. 중간 보스급으로 좀 두고 싶네요. 그 다음은 파피인데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도 거의 뭐 최종 보스급이다, 흑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유일신으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챕터 1 때 난 너무 무서워, 나 좀 도와줘 이런 거랑 마미 롱레가 맨날 끌려가고 지금 당장 파피가 보여준 모습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자리에 놓기에는 임팩트가 너무 약해. 하지만 이 녀석 잠재력만큼은 최종 보스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잠재력이 터진다? 그러면 초강력을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들러리로 선다 바로 귀요미로 추락합니다. 그냥 캣비랑 얘네들이랑 동급 돼버리는 거야. 파피야 그러니까 분발하자. 다음은요 또 다른 코요미죠. 캔디캣. 앙증맞은 모습으로 사탕을 그냥 홀로록 해버리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이 번조 버니처럼 뭔가 변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얘네 그 코요미 라인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 같거든요. 그 딱 느껴지는 게 있어.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쩌리 엑스트라 느낌이다. 허요미 티어로 따지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셋 중에서는 캣비가 1티어고 둘은 조금 비슷하거나 캔디캣이 살짝 위인 정도? 그 다음 주인공 또 나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의 메인 보스, 메인 빌런 막시프. 아 이 녀석을 티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좀 고민이 되는데 솔직히 그냥 박스 모드일 때 있잖아요 그냥 장난감이야. 얘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허기허기 이런 애들 거대하고 막 이빨 이거 쫓아오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 딱 봐도 그냥 되게 세게 생겼는데 박시부 같은 경우에는 상자 모드일 때는 이 안에 도저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파워레벨 측정 불가입니다 사실. 하지만 깜짝 상자가 튀어나온 박싱 모드일 때는 초강력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티저 영상에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맨 처음엔 상자 모드일 게 그냥 오르골소리면서 짝짝짝짝 하다가 확 튀어나오면서 플레이어를 그냥 순식간에 한 입에 꿀꺽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박시브 쫓아오면은 솔직히 허기허기 이상입니다. 일단은 신캐기 때문에 허기허기보다는 좀 파워 버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챕터 1에서 잠깐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고 날아가버린 허기워기보다 존재감이 낮다? 이거는 그 뭐 뭔가 메인 빌런의 포스가 좀 덜 나거든요. 신작 버프까지 좀 받아서 초강력으로 좀 배치하겠습니다. 허기 형제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파피 챕터 2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파피가 부활을 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해서 돌아왔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냥 바로 두더지 잡기였죠. 그냥 미니게임 중 하나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개별 능력으로 좀 따져봤을 때는 찐 허기허기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베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볼 것도 없죠. 전투 능력은 뭔가? 사실상 뭐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커요움 레벨로만 따져봐도 애매합니다. 보관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캐터트의 메인빌런 마미 롱레그 이 친구는 중간 보스급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초강력을 줘야 됐지 약간 애매합니다. 챕터 2 자체가 볼륨이 워낙 크기도 했었고 이제 막았다 싶으면 계속 또 부활해가지고 쫓아오는 모습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중간 보스급으로 논다고 치면은 무조건 허기보다는 강력한 녀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초강력에 배치되려면 거의 포스가 좀 유일신하고 비벼볼만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마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갑자기 그 분색이 끼겨가지고 갈려버렸기 때문에 살짝 좀 멋없게 갔거든요. 중간 보스급의 1티어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론인데요. 브론이 이게 챕터 2 트레일러에서 계속 막 나오거든요. 원래는 챕터 2의 메인 보스가 그 한창 떡밥 돌 때 얘가 거의 뭐 보스급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마미 롱렉으로 밝혀졌었지만 챕터 2 티저에서 보여줬던 뒤 돌도 싹 쳐다보는 그 모습 거의 뭐 메인 빌런급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잠재력으로 따져봤을 때 얘도 챕터 3에서 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보스가 된다? 훨씬 더 마미보다 강력하게 돌아오게 분명하기 때문에 초강력으로 배치해도 될 것 같아요. 챕터 3 트레일러에서 보면은 레드 마스크 이거 약간 모양 자체가 브론이 쓰면 딱일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 내내 계속 빨간색이 메인 컬러로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는 허기 그 다음에 마미롱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 또 브론의 머리가 등장을 합니다. 브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중간 보스급은 무조건 됩니다. 그렇다고 얘네 갑자기 너무 막 실컷 떡밥 뿌려놓고 캐피랑 캔디캣 사이 껴있으면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빡시브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능력이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뭐 파워레벨 측정은 조금 힘들지만 사실 챕터 3가 메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브론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강력에 또 브론을 배치해볼게요. 그 다음에 번조번이 얘는 그냥 그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얘를 보스라고 보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렇다고 잠재력이 좋냐? 더 이상 얘는 포텐이 없어요.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커요미 중에서 전투 능력이 제일 강력한 쪽으로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이지도 원래는 챕터 2에 아마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불량 때문인지 등장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제가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이 데이지랑 PJ 퍼거필러 둘이 완전 깐부입니다. PJ 퍼거필러도 탁 지나가는 댕댕이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얘도 좀 커요미에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뭐 확실하게 뿔린 떡밥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잠재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 또한 중간 보스급 데이지는 어떻게 또 변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재력을 좀 아직 삼겠습니다. 얘는 티어가 조정될 수 있어요. 뭐 최대로 올라가면 중간 보스급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퍼거필러는 그냥 너는 귀요미로 내려가라. 자 이제 큰 거 3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유일신이 아직까지 비워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키시미씨가 등장했을 때 자기 남편 죽였다고 키시가 와가지고 또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 주인공을 구해줬었죠. 그래서 챕터 3에서도 분명히 조력자로 등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냥 커요미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도움이 안 돼요. 키시미씨 능력 자체로는 마미롱레그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브론보다 세다? 그러면 얘가 직접 패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모든 원흉의 시작 플레이타임 코퍼레이션의 창립자 엘리엇 루드윅 그리고 엘리엇 루드윅 얘도 화면으로만 등장했지 일단은 창립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종 보스다 하면 무조건 유일신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또 이 실험체 프로토타입 실험체 1006 얘의 존재가 진짜 애매해요. 이게 엘리엇 루드윅이랑 동일 인물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공장의 개발 책임자였던 레이스피에르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자기는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 쪽으로 추측이 되면은 무조건 유이지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진짜 떡밥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챕터 2 마지막에서도 그 반갈죽된 마미의 시체를 스르르르르 가져가는 모습도 보면은 이 프로토타입이 만든 실험체를 자기가 직접 회수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 추측으로는 최종 보스는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아, 과연 플레이어가 이 험난한 보스들을 넘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팝피스 플레이타임 티어 측정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한번 배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출발!